경쟁자가 많아지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경쟁을 즐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. 첫째,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소비의 끝단이 있는 기업입니다. 즉 샤넬, 루이비통, 벤츠 등과 같이 최정상에 있는 회사들입니다. 2000년 초로 기억됩니다. 렉서스 자동차가 한창 잘 팔릴 때 우연히 벤츠 매장이 들렸습니다. 요즘 렉서스 자동차가 한창 잘 팔린다는데 벤츠는 문제 없겠어요? 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러자 벤츠 직원은 오히려 좋아요. 렉서스 타다가 결국 벤츠를 살 테니까요. 라고 말했습니다. 이처럼 소비의 끝단에 있는 회사는 경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둘째, 공급망 전후방에 연결된 기업들의 경쟁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. 택배를 이용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늘어나는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새벽 배송, 총알 배송 등 빠른 배송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. 이처럼 전자상거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좋아질 회사들은 어디일까요? 아마도 전자상거래 회사의 공급망과 연결된 택배회사,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회사, 그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콧노래를 부를 것입니다.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 한구석에서 대장장이는 미소를 띠는 것입니다. 셋째,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. 애플의 앱스토어 생태계에 등록된 앱은 2020년 3분기 말 기준 약 196만 개에 달합니다. 매주 180여 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합니다. 당연히 다운로드 건수도 수억 건에 이릅니다. 앱스토어에 등록된 개발자는 2,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. 아이폰 출시 당시에는 고작 500여 개 앱이 약 200만 개로 늘었고 이런 앱스토어의 생태계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. 다행히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땅은 무한대입니다. 지금은 200만 개이지만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서로 치열하게 물고 뜯으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치열한 경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? 애플은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. 넷째, 기술을 독점해서 전방산업의 경쟁을 즐기는 기업입니다. 네덜란드 펠트호벤에 본사를 두고 있는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 분야 1등 기업입니다. 그것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 회사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나노 축소 게임, 즉 초미세 공정 기술입니다. 얼마나 교차를 벌리고 얼마나 따라잡느냐가 관건입니다. 최근 삼성전자와 TSMC 간에 치열한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두 회사가 ASML의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. ASML은 삼성전자와 TSMC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즐기는 상황이 됐습니다. 경쟁을 즐기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기분 좋게 치열한 경쟁을 즐기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